바로 레일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신부는 레일런 거 올리려고 아직 안 썼어. 아 40층은 갈라나? 이게 레벨이 또 높아져야 들어가니까. 아 스킬이 나는 어쩌고요? 스킬 뭐 넣냐? 라투다? 루프 커넥터를 쓸 일이 있나? 일단 루프 커넥터를 넣어놓을까? 이건 뭐야? 아 이렇게 해야 돼. 일단은 루프 커넥터 잠깐 써봐. 아 코디요, 코디는 내일 할 겁니다. 내일 그 뭐야 연암 모자하고 주더라고요. 내일 하려고. 내일 연암 모자하고 함부로 타고 뭐 주지 않나 망토하고 그걸로 해야지. 내일 연암 뚫리거든. 4레벨인가요 그게? 소우자 4레벨인가? 아 그럼요 그럼. 내일 코디 해야지. 네. 어 버닝 원킬 나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르카나 원킬 나겠는데 마이너스에서? 날 것 같아요 그죠? 644 뜨잖아. 레벨 차이 때문에 안 뜰라나? 3억 정도면 원킬 아니에요? 지금 포스 어차피 올라가도 데미지 더 올라갈 텐데. 연합 뚫리면서도 데미지 더 올라가고. 원킬 날 것 같은데? 레일런도? 아니 아르카나도 원킬 날 것 같은데. 나는 각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나는 각인 것 같아. 아 근데 서든레이트가 원킬이 안 돼요. 미치겠네 이 서든레이트 어떡하냐. 요게 문제긴 해. 서든레이트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나는 강화 안 해도 데미지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아 그럼요 아르카나에서 서든레이트 중요하지. 그렇지 그렇지. 베일은 원킬이 나면 좋긴 해. 왜냐면 젠 타이밍인데 베일이 나가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체감이 뭐, 너무 막 무지막지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베일은 그래도 젠 안에만 잡히면 되겠다.
아 그럼 저는 아마 아르카나 말렙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제 예상이면은 이 템으로도 에스페라 원킬 될 것 같아요. 포스만 맞춰지면 덴뻥 없어도. 어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포스가 문제지. 아 그럼요 될 것 같아. 이템으로도 수공이 몇이죠? 제가 200만인가요? 어 이 수공으로도 원킬인 것 같은데 이스페라. 어 이것도 원킬 같아요. 포스만 딱 맞춰지면 원킬 될 것 같아. 수공 200만인데. 어 그렇죠. 원킬 날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거 연합 올라가잖아. 연합 올라가면은 또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점점 세지겠지. 그래서 원킬 날 것 같은데. 연합이 워낙 사기여가지고. 그죠 뭐 연합 개사기지. 인정합니다. 보공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레일런을 해야 돼. 아 아니다 아니다 재설정을 하고 전 크리가 100이지 그럼 크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걸로 찍어야겠다. 그럼 크리가 필요 없잖아. 보스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럭을 찍어줘도. 레일런에서 오케이 이렇게 가자. 크리가 필요 없으니까. 아 방어 필요 없어. 어차피 보스 안 할 것 같아. 의미가 없지. 보스 아예 안 할 거라가지고. 걸었어 걸었어. 보스 안 하는데 의미가 없지. 아 제로가 이렇게 안 나온다. 되게 안 나오네. 아 재료 모으는 거 말고 차라리 몬스터 잡는 게 나아. 하긴 재료가 또 많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 재료가 진짜 안 나오긴 한데. 마의 라운드죠. 220부터 229번 230, 249보다 더 힘들다는 마의 라운드 맞습니까? 아르카나를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서 239보다 힘들다다 그 라운드인가요?
여기가 의외로 버진이 더 낫네. 앞에보다 여기는 사냥하는 사람이 좀 있나봐요. 아니면 여기 채널만 그냥 그런건가. 아, 나 생각나네. 제가 그 뭐지, 이거 퀘스트 다 깨면은 그 루시드 잡아야 드림브레이크가 열리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나는 250 찍고 나서 드림브레이크 처음으로 하려고 그랬거든. 아, 근데 그걸 못했어. 왠지 아십니까? 아르카나 길을 뚫으려면은 아르카나 길을 뚫으려면은 드림브레이커 루시드를 잡아야 되더라고. 아, 250 찍고 루시드 잡으려고 그랬나 보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걸 해야지 드림브레이커가 되더라고요. 아, 아셨습니까? 저도 그때 알아가지고. 접시 잡는 거 아닌가? 뭐지? 퀘스트 뭐냐? 야시장. 여기도 맵이 워낙 커서 그렇지 여기도 사냥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 잡는다는 조건 하겠지만 맵이 워낙 커가지고 근데. 맞아요. 몬스터 잡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지. 오히려. 안 나오네. 아니 꼬마 펌펜이 왜 하나 안 나와요? 잘 나오더만. 왜 하나가 안 나오니?
아 이거요 어차피 해야 돼. 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제가 몇 번째 얘기합니까? 사냥 최고 좋은 거 섀도우라고. 아 많이 했나요? 사냥 제일 좋은 캐릭터는 섀도우입니다. 1위와 2위의 넘사벽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많은 차이로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 아 조건이요? 당연히 조건이 있죠. 메이 원킬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메이 원킬이 나지 않는 이상 1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지. 메이 원킬. 아 메이 원킬이 얼마나 되냐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메이 원킬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요. 기다려보십시오. 이것부터 어딨냐? 어느 느낌이냐? 메인 원킬이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어떻게 하면 1등을 먹나요? 잘 보십시오. 아 보셨습니까? 70만 나오는 거 700만인가요? 70만 나오는 거 이거 원킬인데? 이거 데미지? 70만 나옵니다. 아 이해하셨지요? 어느 느낌인지. 요게 원킬이 나면 1등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지요? 이거 원킬로 하면 1등을 찍는다고 합니다. 아이 썬쿨 칠링 스텝하고 완전 다른 느낌이죠. 이거는 이렇게 아래만 잡으면 위가 알아서 다 죽을 텐데. 잘 봐요. 싹 썼어. 딱 다 잡는 거예요. 아래만 잡으면 위가 다 잡힌다는 거죠. 여기 스킬도 찍는 게 있어. 어렵지, 근데 사실. 이거 원킬이 나는데 저거 데미지가 저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 또 꿈의 버튼 뭐하고. 요게 이제 1등이라고. 아유 스토리요 어차피 해야 돼. 스토리 어딨어? 아유 이거 2일차 아닌가? 3일차인가? 3일차인가요? 아 날짜로 따지면 한 3일 됐겠다. 그치? 맞아.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3일차고 어떻게 보면 2일차일 수 있겠다. 첫날에 40일 찍고
그 40을 찍고 템 맞추고 그 첫째 날부터 시작을 했지. 둘째 날에는 비쇼 180을 찍고 그 다음에 비쇼 180을 찍고 뭐 했나요? 저 180을 찍고 섀도우 200씩 찍고. 아! 3일째네. 아 미안합니다. 3일째인 것 같아. 3일 아니면 4일인 것 같아.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4일째 같아. 어제 207 찍었잖아요. 그지? 첫날에 210 찍었거든. 그래가지고 3일째 같아. 뭐냐 이 원킬 안 날 것 같은 이 느낌은? 아니지. 와 1억 2억 초반 뜨면은 뭐 원킬 안 난다는 거네. 아르카나 다 합쳐서 2억이잖아요 아르카나 아까 3억 정도 되지 않나요? 맞나요? 지금 이거 합쳐서 1억 5천 2억대 뜨는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레벨 때문에 반감 데미지 들어가서 더 안 들어갈 텐데. 아, 그럼 어떡하냐고. 호스가 올라야지. 아이씨. 서든레이트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서든레이트 짜증나네. 서든레이트로 어떡하지? 서든레이트 강화가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아 난해하네. 서든레이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데미지가 나오기 전에 아 140은 안됩니다. 200부터 신추 가능합니다. 제가 220이 됐기 때문에 200부터 가능합니다. 아, 아무나 넣어도 됩니다. 네. 200부터. 아, 써도 쓰는 의미가 없네. 아, 217 가능합니다. 220. 220 됩니다. 와 팬텀 하긴 뭐 시간 좀 지났으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팬텀 한 사람이 있을라나? 시작하자마자 팬텀 한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요? 시작하자마자 팬텀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요? 시작하자마자 팬텀 한 사람은? 아 시작하자마자 팬텀이 있었어요? 아 진짜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버니섬 나오자마자요. 내가 말하는 그 시작하자 말고요. 버니섬 나오자마자 팬텀 한 사람. 바로 버닝 나오자마자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유롭게 말고 뭐라 그래야 되냐? 빡세게 하는 사람. 아무래도 힘들겠지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도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가고자 그게 뭐 쉽지가 않으니까. 아 내가 봤잖아. 1순위가 섀도우고 두 번째가 아크드라. 신출을 내가 받아봤잖아. 사람 있는 분포들을 내가 대가 봤거든. 첫 번째가 섀도우고 두 번째가 아크드라. 그리고 3순위가 데벤져쯤 되는 것 같아. 맞죠? 1순위가 섀도우고 두 번째가 아크에 세 번째가 데벤져인 것 같아. 근데 체감이 그런 것 같아. 사람 많은 거야, 사람 많은 거. 아 신청 몇 자리 넘었냐고요? 16자리. 아르카나요? 아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 얼마나 될지 나도 모르겠네. 레일러니 또 하다하다 보니까 아직 경험치 2억씩 먹으면 얼마나 걸리나 이거 파는데. 2억 1시간에 120억인데 2억 먹으면 2억이 맞나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아니지 4억 먹자고. 3시간 걸리나 보다. 4시간 걸리는 건가? 2억이라고 치면은 2억이 한 1분에 2억 먹으면은 1시간에 125. 아, 아 그거밖에 안 되네. 아 그럼 1억 팔려면 한 10시간 해야 되나 보네. 아 10시간은 오바고 한 8시간 해야 되나 보네 1억 팔았어. 원래 그렇게 오래 걸렸었나? 2억 먹으면은 어 빡빡하네. 하드한 거 보세요. 아우 진짜 너무 아 옆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 그럼요. 아이템이 비싸든 싸든 선택 차이지. 아니 아이템이 20억에 다 올려져 있으면 다 20억에 팔리니까 20억에 올리는 거 아닐까요? 그게 팔리면 그게 시세가 되는 거지.
아, 그럼요. 나왔나? 아니, 텔레포트로 넘어가 바로. 굳이 걸어갈 필요가 있어. 텔레포트가 있다. 그럼 쓰라고 사는 건데 써줘야지. 바로 앞이어졌어. 아, 원킬 안 하는 줄 알았네. 와, 무섭다. 아, 아, 빨리 데미지 올려. 어, 이거 시타 원킬 안 나오겠는데? 아, 날라나? 뭐지, 이 느낌, 세이한 느낌은 뭐냐. 몇 뜨는 거예요? 1억 5천에다가 2억 뜨는 거예요? 아니, 시계탑 2억 넘지 않나? 2억 안 됐나? 아니, 스토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이거. 아, 제가 몇 번째죠? 여덟 번째인데? 나는 처음에는 스토리를 읽었었나? 이거 여덟 번째 아닙니까? 여덟 번째 길을, 레일런을 뚫고 있는 건데. 아, 아, 그거 있다. 아, 이거 써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포스 30 올려주는 거 있단 말이야. 아, 이 서든레이트를 쓰어야 되는데 못쓰게 만들었네. 아, 서든을 좀 어떻게 해서 써야 됐네. 그거 저거 딜이 안 돼. 일단은 마을부터, 파편부터 마무리하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문제는 아르카나지. 레일랜드 안 나겠는데. 아니다, 포스 받으면 나겠다. 어차피 30 주니까. 포스가 아르카나가 360이어야 되죠. 아, 200 초반대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시계탑 되게 짜증나는 거 갑자기 생각난 게 뭔지 알아요? 시계탑에서 그 뭐냐, 병사 나오는 거 나오면 되게 짜증나겠는데. 아, 그죠. 아, 저도 그 생각 좀 듭니다.
연합 뭐 등급 업할 코인도 없는데 모질랄 거야 나중에. 어 맞아 맞아 확실히 몬스터 잡는 게 편하긴 하다. 키네시스로구만. 어허허. 어디야?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 어, 확실히 몬스터 잡는 게 나아. 어, 재료 모으는 거. 아, 레드 다 써도 원킬 안 나와. 힘을 좀 받아올까? 레투다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레투다로 그거 뭐지? 어, 아시죠? 어, 서든레이트 이걸 어떻게 해야 되긴 하겠다. 아님 포스를 주구장창 기다릴 수밖에 없겠어. 딜이 안 되네. 아 특히 중요하지. 아 서든레이트 중요하지. 강력 스킬 하나를 못 쓰는 거니. 생각보다 약하네.
1시간 넘었나? 안 됐겠지, 이제 1시간도? 아, 이제 옆에 들어가야지. 이것도 받아주고. 이제 시타반이요. 아, 섀도우가 시탑이 괜찮죠. 여기 괜찮아. 아 근데 여기 서든레이트 필요한데 데미지가 안되니까. 어우 길 안나는건가? 아니가 나는건가? 아 그럼요. 섀도우 이런 사냥이지. 아 서든레이트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쭉 내려갈 때 여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서든레이트 쓰면 좋더라고. 매수 듣는 거 이게 좀 문제긴 하지. 뭐 사실 이런 게 문제예요. 문제. 바로 안 열리나? 이제 갔다 와야 되는 거.
원킬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 데미지 부족하다. 큰일 났네. 아르카나, 큰일 났어, 아르카나부터. 시탑 1은 나는데, 이게 안 나네. 아, 힘을 안 받아서 그렇다. 부족한 데미지를 낼 거죠. 야, 씨, 난리 났는데? 위험해, 위험해. 와, 아르카나 원킬 안 난다는 게 거의 확정시 되는 분위기인데. 아, 이거는요, 빨리 레벨업해서 메꾸든가 뭘 하든지 메꿔야지 뭐 어떻게 돼. 이거는 아마 레벨 이러다가 경류에서 230까지 할지도 가능성이 있어. 그럴지도. 아, 여기서야 데미지 올릴 수 있지. 메커네이터 끼면 되거든요. 지금 정팽 껴서 그런데. 아, 잠깐 메커 좀 낄까? 20만 올라간단 말이지. 소리 좀 짱나네. 사냥터요? 전투 분석해봐야지 뭐. 저 경험치를 좀 봅시다. 매소 차이는 포기를 하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사냥터요. 시계탑 5층에 제일 못써 많긴 한데 없으니까 제도는.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심볼을 얻어보았습니다. 됐고, 이거부터 마무리하죠. 뭐가 남았죠? 끝난 건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근데 가면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지? 내가 못 찾은 건가? 가면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다 깬 건가? 아, 이렇게인가 보군데요.